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 조합.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 조합. 여기는 국민 TV. 만 듣던 국민 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 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태의 행복한 교육세상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교육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동안 국가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개인에게 학교를 설립, 운영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아니 기형적으로 사학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이 사학들이 건실하게만 학교를 운영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건실한 사학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학들은 국가를 대신해서 학교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그 교육의 공공성, 이것을 망각한 채 재단 이사장의 개인 사업장쯤으로 여겨서 장사 속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온갖 불법 탈법을 저질러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하나고등학교.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이른바 입시 명문고, 꿈의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처럼 이 학교도 알고 보니 권력형 특혜, 입시 부정, 학교폭력 은폐 등 비리와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집중 인터뷰 사랑방송님, 오늘은 교육자적인 양심으로 하나고 문제를 용기 있게 공익 제보한 정경원 선생님과, 그리고 하나고 문제를 집요하게 추적하고 계신 서울시의회 김경자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그 정경원 선생님부터 본인 네. 소개 짧게 해주시죠. 네, 저는 서울 하나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정경원입니다. 2009년 9월에 하나고등학교에 임용이 돼서 현재 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우리 김경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시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장학금 문제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다가 이 관련 사안들을 보다 점점 꼬리가 길어졌는데 갈수록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네, 시청자들을 위해서 먼저 관련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부정, 학교폭력 은폐, 불법 교사 채용 후 책임을 물어 하나고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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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학금을 삭감했더니 이메일이 왔습니다. 소송을 하겠다고. 그래서 계약서를 살펴보고 학교 설립 과정을 살펴보다 보니까 어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초등 사립학교법 10조에는 학교 법인의 설립 인가를 교육부 장관이 내도록 돼 있는데, 이 학교는 교육감이 학교 법인 설립 인가를 냈습니다. 자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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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자 의원님, 그동안 그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하나고의 부끄러운 민낯이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고의 설립과 그 승인 당시의 의혹에 대해서 우선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하나고는 설립 당시부터 권력층의 은밀한 그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온갖 혜택이 주어져서 특혜 시비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하나고 재단 이사장인 김승유 씨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그 학교 설립과 인과 과정에서 온갖 특혜를 누렸다는 이런 의혹을 받아왔는데 그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여러분들 아마 그 이명박 대통령 청계재단이 어떻게 설립됐는지 아시는데 그 이명박 대통령이 사제를 출연하게 해서 맡기겠다는 그런 재단을 설립했는데 거기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청계재단 이사 중에 하나가 김승유 이사장님이셨습니다. 네, 당시 한화그룹 네, 회장이었죠. 그리고 이제 예. 김승유 이사장님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원이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 2007년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24일 날 전격 그 은평 자사고 우선 협상 대사증자였던 주식회사 대교가 네. 우선 협상 지위를 반납하는데 그로부터 3일 뒤에 중국에서 중앙일보 기자와 김승유 이사장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동안은 내가 학교를 설립하고 싶었는데 학교를 설립할 여건이 안 됐지만 이제 여건이 돼서 내가 자사고를 설립하겠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고 그게 12월 27일 날 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7일 뒤에 중앙일보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2월 달에 그 우선협상 대상자 재공모가 되고 그런 다음에 4월 말일 날 우선협상 대상자로 하나금융지주가 결정이 되고 5월 1일 날 당시 그 이명박 대통령의 네. 그 캠프에서 교육 관련 활동을 하셨던 남승희 네. 서울시 교육기획관이 인터뷰한 기사가 또 중앙일보에 나는데 하나고 설립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공고를 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금융의 김승유 이사장 쪽에서 이런 인터뷰 기사를 하셔서 보고 모셔서 학교 설립을 인가하게 됐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네. 우선 이런 정치적 배경이나 당시의 시간적 배경으로 볼 때 그 네. 충분한 협의를 하면서 그 권력형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배경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의원님 잠깐만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네. 대교가 포기를 네. 했으면 네. 원래 그 다음 순서로 차순위를 네. 예비 예. 우선 협상자 대상자로 선정해야 네. 하는데 그렇죠. 갑자기 예. 그죠? 이, 그 당시에 2006년에 공고가 나고 그 대교가 우선 협상자로 진행될 당시에 그 당시에 대교하고 그 봉암학원하고 네. 또 건국대가 우선 협상 대상자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름 뉴타운을 그 나성 재단이 하고 이 여기 그 은평 뉴타운을 대교가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대교가 반납을 한다면 논의의 절차는 당시에 우선 협상을 그렇죠. 요청했던 차순위자. 차순위자인 건국대하고의 네.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공고를 다시 재공고를 내고 재공고를 네. 냈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이제 네. 한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하나고등학교가 네. 설립 당시 그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인허가 서류에 예.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보셨죠? 네. 예? 네. 예. 그래서 그 이 학교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제출하는데요. 네. 네. 통상은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재단을 설립할 때 그 설립하려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증서가 증빙으로 제출돼야 되거든요. 예. 그랬을 때 토지의 경우에는 그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또는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소유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임대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면 토지 임대차 계약서가 네. 증빙으로 제출돼야 되는데 네. 실제로 하나 고등학교의 토지 임대차 계약은 2009년 1월 23일 날 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근데 이 법인 허가 네. 요청을 하고 학교 설립 요청을 하기 위해서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 증빙으로 제출한 서류가 8월 29일부터 시작되는 네. 토지 임대차 계약서를 증빙으로 첨부해서 제출했고 그걸 근거로
법인 설립 인가와 학교 설립 그게 예비 인가를 해서 4개월 정도 텀이 생기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2008년 9월에 법인 그 인허가 서류 제출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던 서류가 네. 4개월 뒤에 토지에 그러니까. 관한 권리관계 맞아요. 증빙으로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그래서 전문가가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재단 설립 무효는 물론이고 사문서 위조 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교육청 계약서 안이라고 되고요. 통상의 임대차 계약서나 이 매매 계약서라면 그 매매를 하는 사람과 매매를 받는 수익자 양측의 갑을의 도장이 찍혀야 되는데 그 뒤에 계약서 뭐 갑은 오세훈 시장 당시 그리고 을은 하나금융지주 대표로 돼 있는데 그 거기 이름 옆에는 도장이 없고요. 간인만 그러니까요. 하나금융 간인이 찍힌 서류가 재산 목록에 관한 증빙으로 제출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주 뭐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설립 과정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보면 일단 네. 뭐 아까 의원님이 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고가 2003년 3월에 자립고로 개교해서 같은 해 6월에 자사고로 전환했단 말이에요. 2003년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당시 그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교과 과정의 어떤 자율성을 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들이 나오면서 자립형 사립고를 시범 운영했었는데 그렇죠. 문제점이 나오면서 2008년 12월 30일 날 자립형 사립고를 폐지한다는 입법 예고를 합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런데 자립형 사립고 지정을 서울시 교육청이 그 다음 날 해줍니다. 네. 이런 자립형 사립고 제도를 폐지한다는 입법 예고를 한 다음 날 지정을 해주고. 아니, 그러니까 자사고가 우리가 이제 자립형 사립고가 있고 자율형 사립고가 있는데, 그죠? 왜 하나고가 자율형 사립고를 안 하고 자립형 사립고로 신청을 했겠냐. 그 꼼수가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자립형,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과를 짚어봐야 되는데요. 네. 그 입법 예고 안에 자립형 사립고의 운영 유예 기간을 2010년 2월 말일까지로 둡니다. 그런데 하나고는 아까 설립 인가를 내줄 때부터 자립형 사립고 지정을 해줄 때부터 입법 예고한 다음 날 해줬잖아요. 근데 법에 유예된 운영 기간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운영되든 민사고라든지 이런 데들의 운영 기간의 유예 기간이 2010년 2월 28일까지였어요. 근데 하나고는 아니 2010년 2월 28일까지. 근데 하나고는 2010년 3월 1일 날 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법 제도 안에서는 자립형 사립고 제도가 유예 기간까지 다 끝난 다음에 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를 리가 없는 하나고가 굉장히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교육청과 그 자립형 자사고를 하면 전국 단위로 학생을 뽑고 싶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학생을 뽑고 싶고 법이 그죠? 다 폐기된 상황에서 유예 기간까지 끝난 다음에 개교하면서 자립형 사립고를 주장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받게 되는 특혜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 특혜는 뭐냐면 일반 자사고는 광역 단위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자립형 사립고는 전국 단위 모집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의 상산고하고 민족 사관고와 더불어서 이제 3대 명문 입시고로 되는 거죠. 그랬으면은 그대로 갈 것이지 바로 자율학교로. 또한 입시 전형의 방법에서요. 현재 자율형 사립고는 뭐 한 150%를 추첨으로 전형한 다음에 그 나머지 학생을 면접 등의 학교 방법으로 전형을 하는데 기존의 자립형 학교에서 전환한 학교들은 학교의 선발권이 유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서울 시내에 올 수 있는 아이들 중에 전교 1등 중에 전교 1등을 골라 뽑을 수 있는 자율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하나고가 몇 가지 기록을 참 많이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교 설립하는 데는 3일 걸렸고요. 그렇죠? 3일 만에 개교 허가가 됐고 그다음에 자사고로 전환하는 건 그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하루 거의 사실상 하루 중에 하루 만에 뭐 몇 시간 만에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그러니까요. 전환이 되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그 2010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 1일부터
광노영 교육감의 임기가 교육감이. 시작되는데 그 전날 하루 동안 낮에 불과 몇 시간 동안에 자유병사립고에서 자유병사립학교로 전환하는데 그 전환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이제 이전에 그래. 지금 이렇게 걸쳐서 네. 법적 구비 요건이 미비했던 문제들이 네. 광노영 교육감 체제가 되면서 그 혹시라도 특혜가 탈론할까 원칙으로 네. 환원될까 봐 네. 그래서 새롭게 적용되는 자율형 자립고의 그런 학생 전형 방법이라든지 전국 단위 모집 뭐 이런 것들이 달리 될까 봐 서둘러서 한 건 아닐까 네. 거기서 갖게 되는 이익은 그거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유추됩니다. 그러니까요. 처음 네. 이렇게 탄생부터 사실 네. 하나고가 많은 그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우리 정경원 선생님 그러니까 하나고가 사실은 그 저도 이제 교사 시절에 항상 부르짖기를 그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학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싶어하는 학교 네.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썼는데 네. 지금 사실 하나고도 언뜻 보기에는 뭐 학생들이 가고 싶어요. 네. 그리고 네. 학부모님들도 거기 못 보내서 네. 좀 어떻게 우리 애를 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선생님들도 근무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겉에서 보는 것만큼 안에 내부적인 소통이나 네. 민주적인 분위기는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2009년 네. 9월 1일자로 네. 하나고등학교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횟수로 보면 이제 7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제 개교 초기부터 저희 학교가 굉장히 많은 어떤 변화에 노력을 네.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뭐 교육과정을 일반과 좀 달리해서 이렇게 주입식 위주의 문제집 풀이라든지 이런 걸 지향하고 학생들이 정말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하고 네. 또 방과 후에는 1인 2기 활동을 통해서 스포츠 활동도 하고 네. 예술 활동도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꿈과 자신의 희망을 잘 실천할 수 있는 학교를 이제 토대를 초기에 만들어놨습니다. 예. 개교준비원 교사들이.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네. 사실은 이제 많은 어떤 내부의 이제 문제점들이 노출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뭐 주요 대학, 일류 대학을 네. 많이 가는 학교고 학생들이 행복해야 한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 교사들은 사실은 그런 걸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내부에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가운데 있었고요. 예. 그래서 네. 사실은 일반 평교사 입장에서는 내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가장 이렇게 일선에서 살을 부딪히면서 이제 의논을 의사소통할 수 있는 분이 교감 선생님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평교사들 입장에서는 교감 선생님과 약 한 4년 정도를 지리한 이야기들 네. 하면서 개선해야 될 것들 요구를 하고 다양한 요구들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떤 기업식 마인드가 이제 강요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내부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사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교감 선생님과 대화를 해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판단을 했고 교감 선생님이 힘이 없었나요? 아니면 중간 역할을 잘 못하신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그 이제 윗분들 관리자분들의 네, 이렇게 특성상.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교감 선생님도 많이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 교사들은 이제 그 바뀌신 새로 오신 네. 교장 선생님과 또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지만 그것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5년 정도 시간을 소모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느낀 것들은 도대체 네. 이러면 이런 학교 내부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까 하다가 이제 이사장님과 네.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네. 거기서도 역시 원하는 결과는 저희가 얻지 못했고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학교와 이제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첫 출발점은 네. 2013년 5월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그때 당시에 저희가 교직원회의 시간에 네. 학교 측에서 이제 그 사회배려 대상자 학생들, 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학생들, 가정형편이 좀 어려운 학생들 집을 대상으로 네. 가정환경조사서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라고 했어요. 만들어서 예. 학교에서 양식을 네. 만들어서 네. 교사들에게 나눠주면서 그걸 조사해보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양식을 봤더니 예를 들면 뭐 부모의 그 어떤 회사의 직급이라든지 한 달 월 수입이라든지 재산 상태 예 그리고 이제 주거 형태를 보면 네. 제가 좀 놀랬던 건 네. 월세를 사는 분들의 경우에 보증금 얼마에 월 네. 얼마 이거 내는 것을 다 써오게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집 안에 만약에 자가용이 있다면 차종은 뭐고 네. 연식은 뭐 몇 년식인지 이런 것까지 이제 쓰라고 했을 때 부모님의 직업도 쓰게 돼 있나요? 예, 쓰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네. 부모님의 경제력이나 네. 사회적인 지위를 다 네.
알 수 있었네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아마 위에서 알게 알고자 했는데 이제, 예.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학부모하고 그런 전화 통화하기가 쉽지 않고, 그렇죠. 실제 어떤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해서 집안의 그 어떤 형태를 막 물어보고 재산 상태를 물어보다가 이제 부모님께서 어머니께서 우셨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강제로 막 이렇게 하게 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계속 쌓이면서 이제 내부에서 선생님들이 소통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불거져서 이게 지금 쌓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렇습니다. 이제 더 큰 또 왜 선생님 근데 학교에서 밉보였어요? 예. 사실은 이제 그 2013년 뭐 이전부터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많이 선생님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도 이제 저희는 어떤 문제로 또 이제 갈등을 겪었냐면 이제 계속해서 어떤 그 강압적인 문화가 있어요. 구성원 내에 그 상명하달식, 상명하복식의 문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제일 이의제기를 하고 선생님들도 많이 불편해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사실 교원은 교원평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마련된 양식에 의해서 교원평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고등학교는 하나고등학교에서 별도로 만든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별도로 만든 교원평가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보면 상대적으로 참 불편한 게 뭐냐면 교사가 교사들끼리 상대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이제 연구부장을 했었는데 저희 부서원 선생님들이 여섯 분이면 그 여섯 분의 순서를 이렇게 평가를 해서 제가 결과를 매겨야 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선생님들에게 성과급이 지급이 되는데 사실은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교원평가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고 조금 온당치 않은 방식으로 선생님들에게 평가를 강요하고 있어서 제가 한 번은 평가를 할 때 거기 보면은 이제 평가 불가라는 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불가에 이제 마킹을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는 그 비고란에 사유를 적어야 돼요. 제가 왜 평가 불가한지를 그래야 이제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을 저는 양심상 이 한 달에 두 번 교직원 회의를 하고 교직원 회의 시간도 그냥 정보를 공유하는 뭐 1, 20분의 시간에 불과한데 교무실은 10개가 돼요. 그러면 서로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참 어려운 양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가 불가라고 전부 클릭을 하고 사유를 썼습니다. 교사는 어떤 선생님은 수업을 참 잘해서 아이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은 수업 능력은 좀 떨어지더라도 학생들에게 상담을 많이 해주고 또 같이 활동을 많이 해줘서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행정적인 처리를 잘해서 학교가 매끄럽게 돌아가는 데 역할을 한다. 이처럼 교사는 하나의 틀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준으로 학생들에게 두루 옳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선생님들을 함부로 막 평가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거다. 이제 말씀을 거기다 요약적으로 썼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고 교장 선생님께서는 저를 부르셔서 경고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제 요즘 이제 언론에 의하면 뭐 그 김승기 이사장님한테 한번 불려가신 모양이죠. 그래서 뭐 조용히 학교를 떠나라. 만일 떠나지 않으면 재단은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못 견디게 해주겠다. 뭐 이 말을 저도 굉장히 그 낯익어요.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사학에서 공익 제보했다가 불이익당한 사람들이 재단으로부터 많이 들었던 이 비슷한 말들을 많이 들었으니까. 그 이야기 조금 해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앞에 제가 사실은 이제 2013년에는 그 가정환경조사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조사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권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제기를 했었고, 이제 계속되는 문제 제기 가운데 이제 그 교원평가에 대한 부분, 하나고등학교가 별도로 만든 법적 근거가 없는 그 시스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또 이제 하나는 사실은 제가 이제 겸직 동의를 받고 이제 외부의 그 국립인천대학교에 출강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동의받는 과정에서 공문이 늦게 온 문제를 이제 문제로 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대화를 해서 해결을 했는데 그 이유도 경고장에 들어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사장님께서 뭐 교장 선생님을 이제 내년에 이제 퇴임하시면 현재 교감 선생님을 교장 선생님으로 이렇게 세우겠다라는 이야기를 부장회의나 이제 공개석상에서 이제 이게 그 다 전파가 된 거죠. 네.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들 가운데 상당수는 지금 현재 교감 선생님을 우리가 교장 선생님으로 네. 모시기 어렵다라는 의사들을 표출을 했었고요. 네.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감 선생님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지 않으면서 어떤 재단의 그 지지에 의해서 교장 선생님이 되시면 교장 선생님을 마음으로부터 교사들은 존경할 수 없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것이 또 이제 그 상관에 대한 뭐 잘못된 언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세 가지 사유로 저에게 경고장을 발부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아니, 그 부분 그 정도는 지금 네. 뭐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이익을 네. 위해서가 아니라 네. 정말 학교의 네. 변화와 네. 발전을 위해서 네. 할 말을 한 거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네. 그런 저한테 이제 경고장을 주셨고, 네. 그 저는 이것이 되게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쌓아온 어떤 여러 가지 갈등과 이제 고통들이 있었는데 네. 그것을 보는 순간 저는 사실은 이제는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해 보면 교감 선생님하고 저희가 4년에 걸쳐서 네.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요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신임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 1년 가까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뭐 마지막 한 학기는 교장 선생님께서 전혀 대화를 뭐 거부하시고 뭐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을 네. 하셨고 언급을 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기대고 의지할 사람은 사실 이사장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장님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다 같이 만나는 자리도 있었고 독대하는 자리도 두 번인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마지막 독대하는 자리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사장님께서는 네. 학교가 지금 이렇게 운영되는 것을 입시 성적만 아마 판단하시는 것 같고 네, 네. 입시 결과만 보면서 우리 학교 이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의 이제 문제점들을 이사장님께서 인식을 못하시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인식 하고 계셨는데 네. 인정을 안 하신 거였더라고요. 아니, 그분들은 이제 겉에 진학률만 네. 최고면 뭐 네. 진짜 좋은 학교다. 네. 내부에서 어떤 네. 그 아픔이 있든 이런 네. 건 이제 사실 못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너무 현실 인식이 다르고 간격이 컸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가르쳤던 제자 학생이 실제 생활관에서 사감 선생님과의 마찰이 있었을 때 그 네. 아이의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담임교사로서 이제 참석을 했는데 네. 그 아이가 고3이었기 때문에 예. 수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가 2012년이었습니다. 네. 9월이었고요. 9월 곧 수시 바로 시작될쯤이었는데 징계위원회 회부가 돼서 제가 사실은 그게 경미한산이라고 생각했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예. 학교 측에서는 그 학생에게 이제 사회봉사라는 징계를 내렸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여러 학생들에 대한 평가 기준에 대한 징계 기준에 대한 감각을 네. 갖고 있었는데 네. 실제 뭐 이렇게 고위공직자의 아들이 학교 폭력을 심하게 했을 네. 때 학폭위 자체를 열지 않고 그 아이를 조용히 그냥 강남의 모 고등학교로 전학을 보낸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사례들을 제가 네.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런 여러 사례를. 예. 그러면서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신 것과 달리 네. 학교가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그 얘기를 다 들으시면서 이제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러면 하나고등학교는 명성도 좀 있고 하니까 네. 조용히 다른 학교로 가라. 예.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저는 정년이 2033년이고 예. 그래서 저는 정년 때까지 하나고등학교가 정의로워지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때 이사장님 얼굴이 표정이 확 바뀌면서 지금 투쟁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예. 그러면 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못 견디게 해드리죠 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너무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아서 막 괴로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입학 그 비리 조작 문제를 문제 제기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문제 조금 먼저 네. 이야기 좀 해보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신입생 그 입학 면접 점수를 조작을 해서 뭐 네. 여학생은 떨어뜨리고 남학생을 네. 뭐 그 붙게 했다 그러는데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네. 좀 해주시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입학에서는 네. 그 전형 위원들이 네. 서류와 면접 평가를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서류 심사가 끝나면 이 서류 점수가 합산이 되고요, 계산이 되고 또 이제 면접이 끝나면 면접 점수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 이제 서류와 면접 점수를 합치면 최종 이제 합산 점수가 나오.
나오는데 네. 이 합산 점수를 입학 그 전형위원회 마지막 단계에서는 엑셀 자료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네. 엑셀 파일을 띄워놓고 전형별로 일반 전형 120명 합격자, 네. 그다음에 임직원 자녀 전형 40명 합격자, 그리고 사회배려 대상자 40명 합격자에서 총 200명을 이제 선발하는데 네. 이 세 트랙에서 합격선 근처 이제 합격선이 쫙 그어지면 그 합격선 근처에 있는 여학생들의 경우 합격선 안에 있는 여학생이죠. 네. 근데 그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합격선 아래에 있는 남학생들을 점수를 보정 점수를 주면서 합격선 안으로 이렇게 올리니까 네. 그 밑에 있는 여학생들은 120등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성적 조작이 이루어진 거고 그렇게 이제 학생들을 선발했습니다. 세 트랙에서 다 공이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공정해야 될 그 네. 입학 시험에서 저 어처구니 없대. 어떻게 보면 여성 차별이에요. 네. 이 부분 우리 김경자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네. 제가 사실은 여성 단체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그 활동을 하던 경험으로 구의원을 하고 서울시의원을 하는데 여성 단체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양성 평등에 위배되는 사안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양성 평등법에 의해서 그 어느 특정성이 70%를 넘어서는 아니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교원을 임용한다든지 그 예를 들어 또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이럴 때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거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그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여성이 훨씬 월등한 능력과 성적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탈락해야 된다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처음 선생님한테서 제기되게 된 거는 저희들도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네.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 입학 전형 응시자가 한 1,100명 되는데 그 중에 980명 정도가 만점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네. 다른 이사분이 질의를 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 내용에 따르면 이렇게 거의 대다수가 만점이면 면접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된다고 대답을 하는 대목이 이사회 회의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대다수가 서류 전형에서 만점이 나온 그 불과 이제 한 200명 중에 특별 전형을 빼면 120명을 선발해야 되는데 980명 정도가 만점인 상황이라면 이 면접이 굉장히 공정해야 그럼요.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공정한 것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남녀의 성비가 거의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여성단체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네. 공직이라든지 고시라든지 교직원 임용에서 보면 여성이 월등하게 많아서 오히려 사회적으로 고민을 하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중학생들한테는 네. 여학생들이 철이 좀 일찍 들고 네. 사실은 일찍 들고 그러다 좀 여학생한테 유리한 네. 그래서 제도일 수도 있지만 마을에 우리 학부모들끼리도 예. 남녀공학학교에 네. 남학생 학부모들은 네. 안 보내고 싶어 그렇죠. 하거든요. 여학생한테 상대적으로 여학생한테 처지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 이제 입학 전형에 재학 중인 학생의 성비가 비슷하고 네.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대다수가 만점이라고 그런 네. 상황에서 네. 이걸 어떻게 그 조정했나를 좀 알아보려고 제가 증인을 요청할 때 홈페이지에 보니까 입학 전형 통계를 담당한다는 행정 담당 이혜선 네. 팀장님이 계셨고요. 네네. 그 이제 학교 개교에서부터 뭐 입시 전형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담당하셨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네. 정경원 선생님과 또 다른 그 입시 통계를 담당하는 분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입시 통계를 담당했던 이모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네. 자기는 전형위원들이 주는 자료만 네. 입력하는 작업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전체 그거를 조정해야 되는데 전체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럼 어떤 식의 조정이 됩니까? 그랬더니 모르고 자기들은 전형 선생님들이 주시는 내용만 입력을 한대요. 그래서 선생님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서 그 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여쭙는 과정에서 저희도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전형의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참 이런 식의 그 성적 조정으로 입학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
굉장히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정경원 선생님 이번에 의회 가서 네. 그거를 저기 진실을 말해주는 바람에 사실 알았고요. 네. 지금 하나고 측에서 그 성적 조작한 것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걸 기숙사 문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기숙사 문제라고 하면 저도 좀 찾아보니까 그 산상고 같은 경우는 남녀 모집을 아예 처음부터 그 따로따로 규정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현대 청운고 같은 경우는 어느 한 성이 60%를 넘을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입시 요강에. 근데 하나고는 아무런 입시 요강 없이 자기들 임의대로 그 성적 좋은 여학생은 떨어뜨리고 지금 액면 그대로 하면 뭐 또 거기에 걸린 아이들의 남학생을 올렸다는 건데 과연 아까 제가 국제직 문제를 봤을 때 거기에 과연 올라간 남학생들은 아무런 특혜가 없었을까 의심이 사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학교 측은 뭐 아무런 그 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승유 이사장은 학교 측의 입장을 이해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 별로 잘못했다는 느낌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더욱이 이 학교의 경우에는 2013년에 이제 영흥고의 네. 입시 부정이 터지면서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자사고에 대한 특별감사 입시 네. 전형 부분을 한 바 있습니다. 했잖아요, 예. 그 당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보면 통상의 입시 전형을 할 때 학생의 이름이나 신상은 가리고 연번을 부여하고 학생 입시 전형을 해야 되는데 그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혀 신상을 그 감추지 않고 그러니까요, 예. 다 공개된 상태에서 교사들이 네. 낮에는 수업을 하고 밤에 그거를 전형해서 경고 조치했습니다. 근데 입시 전형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류 전형이 모두 거의 대부분이 만점인 상황에서 면접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데 그 면접 전형의 과정에 학생의 신상이 공개된 상황에서 평가를 하도록 했다는 것 자체도 그 어떤 부적절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이미 충분히 있었다고 사려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예. 사실을 감사를 해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영웅 국제직 문제가 되니까 전국적인 그 자사고를 다 그렇게 한번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감사해서 좀 제대로 감사했으면 네. 그게 일찍 불거졌을 텐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손방망이 네. 그죠? 부실 감사를 하고 경고 처분 정도만 저도 했단 말이죠. 그날 예. 증인 그 청문을 하는 과정에서 황당했던 게 2013년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뭐 서울시 교육청이 인지했는데 양해하고 넘어갔다는 얘기가 네. 있어요. 근데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해 봤는데 일체 그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고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나고 감사 입시 조작에 관한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입시 조작은 그 당시는 아니었겠죠. 부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아이들의 신상이 다 공개된 상태에서 면접 전형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성비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를 인정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감사 결과 보고서에 언급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일체 지금 언급이 없어서 그 부분은 이번 특별감사 를 교육청이 나갔을 때 한번 면밀히 검토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그러니까요. 사료됩니다. 지금 그 예. 부분이 지금 하나고 측 이야기하고 서울시 예. 교육청이 이야기가 서로 얘기가 전혀 지금 상반되고 예. 있어요. 그 그래서 부분이. 어쨌든 이제 그래도 소일코 외양간 고친다고 하나고가 지금 이번 이제 내년부터는 뭐 남학생 100명, 여학생 100명 이렇게 이제 뽑겠다고 성별로 진작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뒤늦게 이제 그렇게 하는 셈이고 그 다음에 저기 우리 정경원 선생님 네. 교사 채용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요? 네. 다시 말해서 기간제 교사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그거는 예. 선생님이 뭐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네. 2013년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보고 내용이 네. 그 사립학교법 53조 2항인가에 보면 네. 공개 전형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그 채용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되고 그 이제 어떻게 뽑겠다 그리고 하겠다고 해야 되고 그걸 공개 채용으로 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데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기간제 교사를 뭐 몇 명 전환한다 네. 이런 내용이 있고
뭐 뽑기 전에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인사위원회라든지 공고 내용을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전체 개교 이후에 그 학생, 그러니까 교사 채용을 한 과정의 공고 내용이나 인사위원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할 때 최근에 뭐 이제 우선 제가 마지막에 네. 한 게 2014년 교사 채용과 2015년 교사 채용에서 한 3명 정도씩을 그 공개하지 않고 기간제 그러니까. 교사를 이사장이 그 공개 채용 절차를 하기 전에 개별 면담에 의해서 교사로 임용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공고를 해야 되는데 공고도 안 하고 공개 채용의 그러니까 원칙을 예, 지키지 않은 거죠. 이사장이 비공개로 면접해서 뽑았다는 거는 네, 네. 이제 일부 이렇게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립학교 53조 2항 사실 위반이에요. 네. 위반인데 그 현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립학교도 다 그렇게 한다고. 그 거의 뭐 사립학교가 법 위에 있나요? 예,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도 답답해서 제가 현장에서 이제 우리 동료 교사님이랑 교육청 담당 국장님 나오셔서 네. 이 상황이 이렇다는데 사립학교법상 53조 2항 위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담당 국장님이 사실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만약 이사장 면담으로 그렇게 전환했다면 네.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현장에서 본인들은 뭐 그게 관행이라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지금 시간이 많으면 충분히 네. 그런 얘기를 좀 더 하는데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요. 어쨌든 질문 꼭지 가운데 하나 안 물어볼 수 없는 게 아까 얘기한 그 청와대 고위층 아들의 네. 그 폭력 네. 그 문제 조금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된 네. 경위인가 좀 네. 핵심적으로.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요. 예. 전체 교직원의 석상에서 네. 문제 제기가 된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현황을 좀 파악해 보고 학생들이 쓴 진술서를 한번 봤어요. 네. 봤더니 그 사안의 심각성이 그냥 일반적인 학교 폭력 수준이 아니고 네. 굉장히 좀 심각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인지하고서 저도 그 다음 주 또 이제 직원조회 시간에 일어나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청와대의 고위 공직자 자녀가 이런 문제 있는 행동을 했는데 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안 여냐, 예. 사포기를 열고 절차에 네. 따라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관리자 쪽에서는 사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 덮었고요. 네.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담임 선생님을 하셨던 분께서 네. 그 반에 또 가해자와 피해 학생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가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격리도 잘 안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네. 그 어쨌든 가해 학생을 조용히 이제 전학을 보낸 거죠. 네. 근데 학교 측에서는 그 절차를 두고서 그렇게 전학 가는 게 가장 강한 징계다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폭위를 열고 그 징계를 하더라도 용서를 하더라도 그 절차 내에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다 사실은 이제 생략이 되고 조용히 전학을 가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고관대작의 아들들이 다니기 제일 좋은 학교다 뭐 이런 지금 그 일부 언론이 그렇게 네. 비아냥까지 사실 됐는데 만약에 그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이 네. 예? 만약에 그 어려운 학생이었으면 과연 그렇게 학생. 해줬을까? 네. 예? 그러니까 참 우리 사회가 아직도 네. 이 일부 사립학교들이 지금 그 청와대 고위 공직자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을 땐 이렇게 네. 조용히 덮고 지난번 2년 전에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 네. 아들 건이니까 그냥 쉬쉬하고 덮으려고 하고 교육청에 감사하고도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안 내놨어요. 뭐 그 정도로 그러니까 네. 알아서 뭐 기는 건지 네. 아니면 그들한테 뭐 어떤 회유나 압박이 있는지는 잘 몰라도 네. 참 아직도 어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특권학교 네. 기종학교라는 말을 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네. 지금 하나고가 그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 지금 그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네, 적용되는 네, 네, 네. 하루에 8시간 근무가 네, 네. 기본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하나고에서는 뭐 1시간 더 근무시키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도 사실은 개교 초부터 네. 2010년부터 교사들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8시간을 근무해야 되는데 하나고는 교사들이 9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더 좀 당황스럽고 황당한 것은
1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을 하는 게 법입니다. 네. 근데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권을 이 억압하는 정도가 엄청 지금 심각한 사태인 거죠. 근데 선생님들이 너무 착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사실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여러 명은 또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관리자나 재단에서는 일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심지어 이사회에서 교원 그 근무에 관한 교원 인사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 규정 안에 9시간을 못 박았습니다. 그 하나교가 사실 학비가 엄청 비싸요. 네. 뭐 대한민국에서 아마 가장 비싼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이제 그 하나교 측이 뭐라고 했냐면 품질의 문제다. 예? 그러면서 그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하나고의 학비가 높은 이유다. 그리고 안정된 시설 갖추고 있고 능력 있는 교사를 영입했다. 뭐 이런저런 많은 예를 들어서 아 역시 최고의 학교답게 그러나 보다 했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면 네. 세상에 그 어떻게 보면 가난한 학교도 지켜지는 네. 하루 8시간 근무 네. 그리고 8시간 이후를 연장했겠으면 당연히 네. 시간의 수당을 줘야 함에도 네. 불구하고 네. 세상에 그걸 안 줬다는 게 도대체 하나고가 명예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고요. 네. 또 하나 그 다음에 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태가 더러 좀 있었다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네. 사회별의 대상자 학생들, 가난한 학생들, 가정환경 조사를 하면서 인권 침해적 요소가 많았었고요. 예. 심지어 이제 교사들도 이제 좀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은 학교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 교사 소개란이 있는데 네. 대부분의 학교에는 성함과 뭐 연락처 전화번호 정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에 보면은 사진, 얼굴과 네. 출신 대학을 다 표기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죠. 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출신 대학까지 다 공개를 하고 이거 학벌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아닌데 그 사진까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정보까지 다 게재를 하고 게시를 하도록 사실은 이사장님께서 지시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도 그 학교와 학원을 착각한 것 같아요. 입시 학원에서 네. 마치 네, 네. 그랬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 예. 그러니까 모든 전반적인 학교 문화 자체가 교원 뭐 학생, 뭐 학부모 할 것 없이 인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 의식이 그러니까 좀 해박 미미한 거죠. 교육의 어떤 네. 교육 주체의 네. 어떤 마음을 그 존중해주는 이런 네. 그 마음이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네. 학교를 설립한다고 그러면 그 설립자가 정말 어떤 교육 철학을 가졌는가를 네. 봐야 되는데 네. 그저 어떻게 보면 돈이 많다고 해서 학교를 네. 이렇게 무분별하고 설립하게 네. 해줬을 때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네. 선생님이 지금 기업의 총수가 교육에 네. 손을 대면서 네. 이제 교육적 가치가 좀 훼손되고 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네. 주신다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경향신문에 네. 그 오피니언란에 기고했던 글도 그런 내용을 썼었는데요. 그러니까 김승유 전 이사장님께서 하나금융 회장으로 재직하실 때 하나고등학교는 사회공헌, 사회기여활동으로 개교를 하겠다고 한 학교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퇴임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하나고등학교의 설립 주체가 하나금융그룹이기 때문에 하나금융그룹의 회장님이시거나 아니면 어떤 사회공헌에 관련된 부서의 대표께서 이사장직을 네. 수행하는 게 맞는데요. 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은 퇴임하신 분께서 이사장직을 지금 7년째 수행하시고 계시고 임기가 네. 내년 8월까지인데 네. 이것을 보면은 정관을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중임을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기업의 사회공헌이라는 차원에서 세운 학교가 기업이 공헌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이 사유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심각하게 그 정관이 네. 그 교육청이 권장하는 표준 정관과 얼마나 그 네. 다른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네. 되겠고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사실 학교 변화를 위해서 최고의 네. 학교를 위해서 이런저런 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네. 오히려 고깝게 듣고 네. 선생님을 오히려 징계에 네. 지금 사실상 네. 회부하고 지금 징계 네. 절차를 받고 있는 네. 중인데 네. 예정에 의하면 지금 징계위원회 회부됐어야 되는데 네. 아직
하지는 않고 있나 봐요. 예. 그리고 선생님한테 아무런 지금 통보도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네. 원래는 8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네. 11시, 오전 11시에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고 이사회가 네. 소집되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부장회의록에 보면 안건이 네. 직위해제권으로 이제 직위해제 네. 검토권으로 이제 안건이 상정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김경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서 네. 학교 측에서는 아마 이제 뭐 제가 증인으로 나갈 거니까 징계를 미리 하면 네. 뭐 이 교사가 나가서 모든 걸 또 다 얘기할 수도 있겠다 이런 뭐 걱정이 있었는지 네. 징계를 유보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학교 내에서 뭐 학부모 게시판이나 네. 혹은 뭐 그 졸업생 게시판에 네. 저에 대한 뭐 징계 사유나 이런 것들 개별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그 부분은 재단 사무국장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이라면 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건데 그것은 비밀이 유지돼야 되는데 그럼요. 이런 것을 뭐 전체 인원들이 다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공지를 해서 제 인권이나 혹은 뭐 교권이나 인격권, 명예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지금 다 실추시키고 있고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이 행동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 지금 하나고등학교가 갖고 있는 인권에 대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왜냐하면 네. 선생님이 제기한 내용이 전혀 네. 사실은 제기 못할 내용이 아닌데 네. 그거를 수용 못하고 또 자기들의 네. 좀 아픈 점을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 짚어주면 그거를 네. 시정하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그냥 그걸 문제 제기한 선생님을 모난돌 취급하고 네. 지금은 마치도 학생 학부모한테 공개해서 네. 어떤 망신주기나 아니면 네. 뭐 마치도 학생인 학부모가 나서서 선생님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영향이라도 미치게 하려는 그런 어떤 의도로 보이는데 네. 그 이러려고 사실 한학고를 설립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오늘 네. 긴 시간이면 더 많은 얘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지금 김경자 의원님 사실 한학고가 한학고를 하나금융에서 만들 때는 사실 뭐 사회환원 차원에서 몇 가지 또 약속한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독소 조항이 우리가 보니까 그 하나그룹 임직원 자녀 네. 20%인가요? 네. 20%를 지금 그 특별전형 형식으로 사실은 네. 들어오고 있는데 네. 그것도 만약에 자율형학교 그러니까요. 조항 중에 네. 기업이 설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기업이 직원의 네. 복리후생으로 설립을 하고 그 전액 또는 뭐 일부 출연을 해서 설립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뭐 지방 재정에 의존하지 아니어야 되고 뭐 네. 고교 평준화 지역이 아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학생 선발을 그 학교장이 하는 지역이 네. 통상 표현할 때 고교 평준화 지역 아닌 비평준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고교 평준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지도 않고 학교 그 이거를 그 누차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이사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듯이 네. 사회공헌활동으로 설립한 학교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도 모순이 나오는 게 사회공헌활동으로 했다고 하면서 대가성의 임직원 자녀 전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행보험 금융지주 관련법이 있습니다. 거기 법에 따르면 대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출연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설립 당시엔 7.8%가 국민연금이 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고 엊그제 저희 증인 청문회 나오신 김정태 이사장님 네. 회장님 네. 말씀에 따르면 현재 9%의 주식 지분을 국민연금이 갖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주주인 우리 국민연금의 이익과 그 효과는 온 국민에게 미친다고 볼 때 이익에 반하는 출연은 2009년에도 그렇고 현재도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는지 2012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단서 조항으로 붙은 게 단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 하나여 허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아주 사회 공헌 활동으로서 사회 기여 활동을 하는 거는 허용을 해준 거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순간부터 출연을 금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사회공헌활동으로 학교 설립하고 운영비를 매년 30억씩 출연하겠다고 해놓고 그런 상황이라면 순수 공헌활동이어야 됐는데 그 순수 공헌활동이 아닌 임직원 자녀를 위한
복리후생 사업이었다면 그러니까요. 나는 이거는 공헌 활동이 아닌 거죠. 사회공헌 활동이. 예,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의원님 사실 시간이 많으면 한 번 더 예. 이제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예. 아까 제가 강조한 것처럼 교육은 국가의 기본 책무예요. 예, 국가가 예. 할 일이에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사학에 개인한테 떠넘기는 것도 예. 사실 국가가 아, 그러면서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예. 지금 대학 입시 전형에서도 네. 기부금 입학이 금지되고 있는데 예, 예. 이런 결과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 전형을 뭐 아빠가 다니는 회사가 그 출연을 네. 했기 때문에 받는 혜택이니까 포기하지 못한다는 건 우리 왜 친구 영화에 있죠? 네가 아버지 네. 뭐하니? 맞아요. 예. 네. 네가 아버지 뭐하냐가 이 학교의 입학 전형의 요건으로 되는 그러니까요. 예. 정말 아이러니한 아, 상황을 지금 초래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예. 이게 지금 하나고 같은 예. 게 통용이 되면요. 예. 어느 재벌 그룹이 대학을 예. 만든 다음에 자기 임직원 자녀 20% 이상을 그 대학에 입학시켜도 할 말이 없는 아,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그 이건희 회장이 네네. 중동고등학교 출신이랍니다. 그래서 그렇죠. 한 12년간 2012년까지 예.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중동고등학교에 계속 학교에 출연을 하면서 자사고를 삼성 자사고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서울시가 평준화 지역이라서 이루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2012년에 손을 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증인신문하는 과정에 교육청과 교육부 담당자께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삼성, 그 거대하다는 삼성조차도 그 서울에 자기네 출연 자사고를 하고 싶었지만 이런 법에 의해서 성취하지 못한 걸 하나고는 아니, 어떻게 이제 이렇게 아니, 왜냐면 이제 이명박 납득이 안 갑니다. 당시 시장께서 예. 이제 경제 논리로 사실은 예. 이렇게 하나고 그러니까 은평 뉴타운에 좋은 학교를 유치한다는 이유로 사실 하나에 특별히 특혜를 준 거고요. 또 제가 우리가 의원하면서 8대 때 그 9호선 특이 그죠? 네. 9호선도 사실 공공재인데 이거를 네. 서울시 돈으로 해야 되는데 민자를 줬다가 얼마나 네. 큰 또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네. 저희가 9호선 특이하면서 결국은 그걸 바로 잡았는데 그래서 네. 이번 이제 의원님이 지금 특이하시면서 이것도 좀 바로 잡아야 될 일이 왜냐하면 그 물론 뭐 기업이나 개인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거기 김승유 이사장님 말에 의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지금 의원님이 계속 20% 임직원 자녀 이 부분을 좀 없애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그 복지 차원에서도 없애기 힘들다. 그럼 도대체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건가? 사고가 거기밖에 미치지 못하는가? 그런 사실 답답함이 있는 거고요. 뭐 그 이후에 이야기는 한 번 더 의원님 다음에 한번 나오셔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 질문을 이제 하나 하겠습니다. 10번 질문인데 그 하나고가 지난 29일에 일부 조간신문에 하나고 교직원 일동 명의로 그 하나고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그 해명 광고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알고 보니까 거기에 연명한 일부 교직원 중에는 광고에 반대하거나 아예 관련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조금 이야기해 주시죠. 예, 예. 사실은 이제 저도 그 이 광고에 실켰다라는 말을 할 때는 이 회의석상에 없었습니다. 네. 나중에 저도 이제 토요일 날 오전에 이제 신문에 이게 보도됐다는 것을 알고 내용을 한번 살펴봤더니 실제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선생님들의 전언에 의하면 들었던 네. 얘기는 일부 선생님들은 학교의 소통의 문제를 제기했고 예. 또 일부 선생님들은 이렇게 광고를 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 선생님들 가운데서는 상당수가 학생의 거기 그 성 뭐 추행과 관련된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의 피해를 2차, 3차 피해를 걱정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담론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을 넣은 광고를 또 실기로 했다는 것은 저는 그런 표현... 아니 그거, 그러니까 저는 네. 하나 네. 이사장님께서 네. 도대체 그 정말로 네. 좋은 아이들 뽑았고 네. 학부모들도 대단하고 또 선생님들도 최고의 선생님들을 네. 모셔온 거잖아요. 네. 네. 그 전문성을 인정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최소한의 전문성과 네. 그 다음에 네. 뭐 민주성 네. 이런 건 담보를 해야 되는데 네.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네. 그거를 네. 참
어이없게 광고로 오시고, 왜냐면 네. 제가 재작년 생각이 나는 게, 네. 제가 재작년 그 국제중 문제를 조금 집요하게 파고드니까요. 네. 당시 김하주 이사장이 세계일보하고 네. 대문짝만하게 인터뷰하면서 그 저에 대한 그 반박 쭉 일을 실었었어요. 네. 뭐 그런 적도 있었고,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또 네. 오너 일가의 일을 삼성전자가 보도자료를 네. 또 내서 네. 어떻게 보면 넘쳐도 네. 많이 넘치는 네. 행동을 했는데, 네. 왜 김승유 이사장도 이렇게 과도한 행동을 네. 해서 무리수를 네. 두나, 그만큼 마음이 어떻게 보면 네. 더 급한 거고 쫓기는 걸로 보고요. 네. 두 분 오늘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네. 한 번 더 나오시죠, 의원님. 네. 좀 보면서 네. 오늘 못다한 이야기에 네. 좀 한 번 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그 어렵게 시간 내주셔서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비리나 부정을 보면 용기 있게 나서서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공익 제보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정경원 쌤이 어렵게 공익 제보를 했습니다. 교육자적인 양심에 의거 하나고의 문제를 어렵게 사실은 말씀했습니다. 이런 공익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해 줘야 되겠고, 또 시민들이 많이 그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제가 강조하지만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함께 노력해서 행복한 교육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일을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